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등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등산 코스를 선택할 때도 항상 아름다운 풍경을 위주로 선택하는데요. 제 자평일 뿐이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멋진 풍경을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알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과 조회수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도 유튜브 1주년 즈음을 맞아 가장 아름다웠던 산행을 정리했었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산행이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딱 10개만 추리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산행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언제나처럼 영상은 모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세한 코스가 궁금하시면 더보기에 각 영상 링크를 해 두었으니 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록 순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 풍경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1위는 2021년 9월 11일에 다녀온 북한산 운해입니다. 2021년 천마산과 북한산에는 정말 멋진 운해가 종종 출몰하였는데요. 저도 꿈에만 그리던 운해를 찾아 낌새가 보일 때마다 천마산을 올랐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여 천마산에서 꽤나 볼만한 운해를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첫 북한산 운해 산행에서 제 인생 운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운해는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는 모습이 마치 바다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습도가 높은 날 일출 무렵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에도 운해를 보고자 일출 산행을 벌써 4번 정도 나섰는데요. 아직 이만한 운해를 볼순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다른 풍경은 시기와 날짜를 보면 얼추 한 7, 80% 정도 확률로라도 풍경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운에는 정말 하늘이 도와줘야만 볼수 있는 풍경이라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만한 운해를 다시 볼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희귀한 영상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적고 저보다 더 멋진 운해를 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름다웠던 풍경은 2021년 12월 16일 치악산에서 본 수묵화 같았던 산 그림해입니다. 이날은 전국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보된 날이었지만 미세먼지를 뚫고 산행을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덕분에 1200m 아래에는 미세먼지 가득한 뿌연 세상이었지만 높은 곳은 정말 수묵화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그림 같은 산 그림해를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산 그림회를 많이 봤지만 이날의 독특한 분위기는 제 인생 다시 볼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홀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보았던 눈꽃은 흔히 볼수 있는 산고대가 아니라 눈이 녹아내리다가 다시 얼어붙은 빙화였는데요. 보통의 새하얀 산고대와는 다르게 반쯤 투명한 얼음과 그 끝에 달라붙은 검은색의 미세먼지가 인상적인 산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든제 부근의 침엽수림과 부곡계곡도 아름다워 정말 행복했던 산행이었습니다. 부곡 방향은 치악산의 다른 탐방로인 구룡산하 황골 탐방지원센터에 비해 조금 덜 알려진 느낌이 있는데요. 악명 높은 치악산에서 그나마 완만한 편이고요. 정상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고든제 침엽수림, 쥐너미제 전망대, 천사봉 전망대, 부곡폭포 등볼 것이 가득하고 코스 중복 없이 원점 회귀하기 좋은 코스이니 기회가 되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름다웠던 풍경은 2021년 9월 23일 영남알프스에서 본 억새와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능선입니다. 저는 억새철에 맞춰 영남알프스 환종주로 다녀왔는데요. 환종주 코스는 하늘 억새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억새로 유명한 곳입니다. 33km의 종주 코스를 따라서 다섯 곳이 넘는 억새 군락지가 있어 힘든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영남알프스에는 수없이 많은 억새 군락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신불산에서 간월산 넘어가는 간월지의 억새가 가장 아름다웠고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영축산에서 신불제와 신불산을 거쳐 간월제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억새가 가장 좋았을 뿐더러 능선도 너무 아름다워 영남알프스의 백미라고 생각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구간만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억새는 9월 말에는 약간 은빛을 띠고요. 10월에 접어들면 금빛을 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은빛의 억새가 조금 더 예쁜 듯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억새가 아직 너무 많지만 단풍 시기와 겹치다 보니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아름다웠던 풍경은 2021년 11월 25일에 다녀온 한라산 백록담에서 본 눈꽃입니다.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가파른 경사가 많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설악산, 지리산에 비해 오르기 쉬운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등산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겨울에 눈꽃을 보러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풍경이 좋은 관음사 코스로 올라 비교적 평탄한 성판악 코스로 하산하였는데요. 하산길에 살아오름을 들러 오주의 마운틴 란님과 인터뷰를 한 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산행입니다. 서울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주도 현재 기온이 영상 10도라고 하여 걱정하였지만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눈꽃의 향연은 정말 눈이 황홀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11월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눈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성판악 코스보다는 관음사 코스에 눈꽃이 피는 경우가 더 많으니 꼭 관음사 쪽을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 2021년 11월 7일 선운산에서 본 단풍입니다. 선운산은 비록 335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100대 명산에 들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백이 만발하는 4월, 단풍이 드는 11월, 꽃물을 씹히는 9월 말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는 단풍 시즌에 맞춰 다녀와 너무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마애불 부근의 단풍나무는 크기가 수십 미터에 달해 하늘이 다 가려질 정도입니다. 절정인 시기에 가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단풍잎들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운사 앞 도솔천 양옆으로 단풍나무가 가득한데요. 탄닌 성분으로 인해 검은 빛을 띠는 도솔천에 비친 단풍나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선운사에서 도솔봉까지는 등산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쉽게 갈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선운산 천무화봉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탁 트여 있어 멋진 풍경을 자랑해 언제 가도 좋은 산입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 2022년 5월 5일 지리산 서북능선에서 만난 일출과 철쭉입니다. 저는 성삼재에서 시작하여 만복대와 발해봉을 거쳐 월평마을까지 가는 약 23km 서북능선 종주로 다녀왔는데요. 매년 5월 초면 팔랑치, 부운치, 발해봉 부근에 철쭉 군락지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서북능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 주능선을 조망하며 산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팔랑치 부근에서 천왕봉과 함께 철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발해봉 철쭉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날은 철쭉도 아름다웠지만 만복대에서 맞이한 일출과 산 그림에가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맑아 등산 시작할 때부터 은하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일출 전 여명과 천왕봉 뒤로 오롯이 떠오르는 일출, 북쪽으로 보이는 덕유산의 산 그림에는 잊혀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날은 해뜰 무렵부터 등산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들려오는 새소리 덕분에 더욱 즐거웠던 산행이었습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 2022년 1월 20일 개방산에서 본 눈꽃과 강원도 산 그림회입니다.
이날은 사실 눈 소식에 선자령을 가기 위해 출발하였는데요. 가는 도중 CCTV를 보니 선자령에 눈이 별로 없어 급하게 진부 IC로 빠져나와 개방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부에 제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택시로 운두령으로 이동해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자책감도 많이 들고 돈도 낭비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머리인 운두령에 핀 눈꽃을 보자마자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 번에 날아갈 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린 덕분에 눈꽃은 아름답게 피었지만 날씨는 따뜻해져 힘들지 않게 산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 눈꽃도 오랫동안 안 떨어져 정말 아름다운 눈꽃을 실컷 볼 수 있었습니다. 날도 너무 맑아서 설악산과 오대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강원도의 산 그림에는 마치 영화에 나올 것 같이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일행이 휴대폰을 분실해서 개방산을 1.5번 올랐지만 극적으로 휴대폰을 찾기도 하였는데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만 남은 산행이었습니다. 예, 다음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 2021년 10월 28일 도봉산에서 본 단풍입니다. 2021년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도 쪽 단풍이 거의 피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예상치도 못하게 도봉산에서 감히 서울 최고의 단풍이라 할 만한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가보지 않은 만어람과 거북골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인스타에서 우연히 본 풍경에 사로잡혀 홀리듯이 다녀온 도봉산에서 그때까지 아쉬웠던 단풍을 한 번에 보상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어람 아래 부근에서부터 시작된 울긋불긋한 단풍은 다락능선과 만날 때까지 이어지고요. 뒤편으로 도봉산 정상부의 암봉들과 어우러져 마치 그림에서나 볼 것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Y계곡과 도봉산 정상을 지나 거북골로 하산하는 길에는 슬슬 단풍이 질릴 법도 한데 연이어 물감을 뿌린 듯한 단풍나무가 계속 나와 촬영을 안 할 수 없었던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전날 다녀온 북한산 수문벽, 소기천 계곡 단풍도 좋았지만 이날의 단풍이 너무나 기억에 남아 앞으로도 단풍철에는 한 번씩 들르고 싶은 코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단풍철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 2022년 4월 11일 유채꽃 시기에 맞춰 다녀온 청산도 슬로길입니다. 청산도의 슬로길은 우리나라에서 걷기 좋은 길로 유명한데요. 해안을 따라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걷는 길은 유채꽃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산도의 기기묘묘한 해변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매년 4월이면 청산도 가득 핀 유채꽃으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채꽃이 가득 핀 당리 언덕은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로 유명해졌는데요. 방문해 보시면 눈에 한가득 들어오는 노란 유채꽃과 청산도의 해안이 어우러져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4월에 방문하시면 유채꽃뿐만 아니라 음리 부근의 청보리도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채꽃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가 더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에서 멀어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산행지 정하기 애매한 4월에 추천하는 곳이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2022년 2월 20일 다녀온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무리길입니다. 한탄강 무리길은 겨울에 한탄강이 얼어붙으면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찾던 곳인데요. 요즘은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철원에서 한탄강 위에 부교를 설치해 트레킹을 즐기기 더욱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길이 끝나는 순단 매표소에서부터 드르니 매표소까지 약 3.6km 주상절리길이 2021년에 새롭게 개장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롭게 개장한 주상절리길보다 직탕폭포, 송대소 주상절리, 승일교 얼음폭포, 고석정, 한탄강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담계곡을 볼 수 있는 무리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큰 기대 안 하고 갔던 곳이지만 평소 산에서 보던 풍경과는 다른 모습에 연신 감탄하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주상절리길은 지금도 가실 수 있지만 무리길은 10월이 넘어야만 개장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특히나 승일교 얼음폭포와 순담계곡은 정말 압도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니 꼭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녀온 곳 중 아름다웠던 풍경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눈물을 머금고 잘라낸 곳들도 있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눈꽃을 볼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방태상,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지 알 수 있었던 황매산 철주, 3월에 폭설이 내려 마치 캐나다의 겨울 같았던 선자령, 날씨가 너무 좋아 롯데타워까지 보였던 만이산, 조선시대의 한양, 일제시대의 서울, 현재의 서울을 모두 볼 수 있었던 한양도성길 일주 등도 너무 좋았던 곳들인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모두 링크해놨으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좋았던 산행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곳을 많이 가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1년 사이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성장해서 더욱 보람찬 한 해였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